피터 드러커의 삶을 바꾼 지적 경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1933년에 피터 드러커는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런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보험회사에서 증권 분석가로 일했고 1년 후에는 규모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개인은행의 경제분석가 겸 3명의 시니어 파트너의 수석비서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은 그 은행의 창업자로서 70대의 노인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3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창업자가 피터 드러커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회사에 입사할 때 나는 자네를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네. 그런데 자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하군. 너무 어리석어. 나는 자네가 보험회사에 증권분석사로서 일을 썩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나 만약 자네에게 증권분석 업무를 계속시킬 생각이었다면 우리는 자네를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냥 두었을 것이네. 지금 자네는 시니어 파트너들의 수석 비서인데도 여전히 증권 분석사 시절처럼 일하고 있더군. 지금 자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의 새로운 직무에서 효과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말이야. 교수님, 그런 말까지 들으셨다니 많이 화가 나셨겠어요. 맞아.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 노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 후 나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일을 맡은 지금 내가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다네. 내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기업 컨설팅을 해왔고 여러 나라의 여러 조직과 함께 일을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관찰한 모든 조직에서 승진을 해서 새로운 직무를 맡은 유능한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네. 그러면 10년 내지 15년 동안 유능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무능해지는 걸까요? 내 경험을 통해 본다면 말이야. 그 이유는 새로운 직무를 맡은 뒤에도 과거에 이미 성공을 거두었던 일, 그리고 그들을 승진시켜준 그 과거의 일을 계속했기 때문이야. 그들은 결국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무능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일을 두고 다른 부적절한 일을 했기 때문이지. 내 경험으로 볼 때 그 누구도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지 못한다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네도 마찬가지로 자네를 가르쳐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네. 우리는 한번 그것을 배우고 나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새로운 직무에서 성공하게 된다네. 새로운 직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난 지식이나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야. 대신 새로운 직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직위에서 요구하는 일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 즉, 새로운 도전, 직무, 그리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네.